야, 아랭키면 갑술, 계유, 신축. 그러면은 실, 계유. 8, 9, 1, 2, 3, 4, 5, 6. 그러면은 6이니까 성공경사가 되죠, 여기는. 성공경사는 어때요? 어떤 그 사람과 교제성 이런 것도 많고 부드럽고 유순하면서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성공이 6이 있지. 6은 크고 강건한 거죠. 큰일에 대범하게 뭐 이렇게 이제 막 보시면 돼요. 만약 해외 나갔어도 아마 겁도 안 먹고 뭐 외국인하고 뭐 대화라든지 이런 걸 잘할 거다. 그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7, 6, 갑술. 7, 8, 9, 1, 2, 3, 4, 5. 대충으로 보면은 2 대충이 나오죠? 2 대충. 2는 직업궁이고, 가정궁이고, 아주 가정생활에 꼼꼼하다든지, 직업 일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도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팔을 보면은, 여기가 암이고, 여기가 암이고, 진술충이니까, 인묘신, 그리죠? 여기가 파가 되고, 그 다음에, 매유충이니까 여기가 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이를 딱 대입해 보면은, 밥술, 술이니까 여기서부터 되겠다. 술, 해, 자, 술 여기서, 한 살, 다섯, 여섯, 열, 열하나, 열다섯, 열여섯, 스물, 스물하나, 스물다섯, 스물여섯, 서른, 서른하나, 서른다섯, 서른여섯, 마. 지금 이제 우리 RM이 스물여섯이에요. 스물여섯이면 이 자리에 와 있죠. 오왕에 팔을 먹었잖아요. 적극적으로 이 진궁은 적극적으로 기회궁이고 발진궁이니까 적극적으로 말라 그러나 뭔가 자기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지금 이때 이제 조심을 갖다가 감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를 갖다가 지금 비해나 전국이나 흉한 계획 보면은 이제 없어요. 근데 여기는 바로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제가 전달할 수 있으면은 방역 대표한테 우리 친구들 관리를 좀더 잘해 주라. 아니면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옛날에 몸이 허약한 보약을 먹이잖아요. 미리 예방주사 놓듯이 미리 조금 가정사도 좀잘 돌봐주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못 보니까 이 일곱 명의 이제 방탄소년단을 만든 어떤 그 우리 방시혁 대표로 이제 한번 봅시다. 그 큰일 우리가 그 기업이라든지 큰거 보면은 5대충이나 6대충 할 텐데 방시혁 대표도 우연스럽게 6대충이 나와요. 6은 크고 관청, 뭐 우리가 이제 오항도 마찬가지지만 6도 회장이나 사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올해 이제 방시혁 대표가 48인데 아주 어째 아버님, 부모님 다 그저 서울대 교수, 뭐 서울대 출신의 교수, 서울대 출신의 뭐다 학벌이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가 고대 서울대에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받고 일급 공무원으로 공기업 이사장도 하셨고 어머님이 서울대 영문학과 출신이고 그래요. 근데 이 사주본부 참 재밌죠? 자진, 신신자, 뭐요? 겨울, 가을, 가을, 검검. 검은 뭐예요? 소리잖아요. 어떤 작곡하고, 이 방시혁 대표가 그 작곡을 준게 아마 히트를 엄청 많이, 다양히 많이 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걸 보고 금수상관격이라고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사주가 보면 독특한 어떤 그런 사주예요. 근데 제가 이 사주를 딱 보는 순간 돈 벌면은 형제나 남한테 많이 주겠다. 어떤 이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자세한 거는 뭐 깊이는 이제 모르겠는데 일단 방시혁 그 대표의 이제 우리가 구성으로 보면은 이제 임자 무신이니까 이 무신 그다음에 3, 4, 5, 6, 7, 8, 9, 1
하고 1이니까 여도 보면은 자 성공경사 의외로 보면은 임술관이 마음이 깊고 속도 모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교재 또 그만큼 그 어떤 폭이 다양하게 넓다고 이 이제 성공경사 이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떤 좀 독특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제 대충을 보면은 어떤 이제 여기도 66 대충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1, 2, 3, 4, 5, 6, 7, 8. 66 대충이 나오죠? 66 대충. 암파도 해봅시다. 여기가 암. 여기가 암. 그 다음에 샤오충 여기가 파. 인신충 여기가 파. 근데 그 우리가 이제 그 도사폰이 됐던 이걸 이제 보면은 삼합선 바로 나오니까 이제 신자진 하면은 여기 신자진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삼합을 딱 넣으면은 이게 묘한 게, 제가 해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암이 있으면 꼭 삼합이 요런 지나가지 해소를 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묘하게도. 그 다음에 같은 신자죠, 그죠? 똑같이 신자지. 또, 한 개 더. 이런 식으로 삼합선 두 개씩이나 지나니까 이런 게 거의 해소가 돼준다. 힘든 일 있어도 해결이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나이를 넣어보면은 임자니까 여기서 시작되겠죠. 한 살, 다섯 살. 한 살, 다섯. 여섯, 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안파가 있으면은 어릴 때 아플 수도 있고, 근데 쉽게 좋은 훌륭한 부모를 만나기에는 쉽게 그 어떤 병원에 빨리 들어가 치유도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열하나, 열다섯, 열여섯, 스물, 스물하나, 스물다섯, 스물여섯, 서른, 서른하나, 서른다섯, 서른여섯, 마흔, 마흔하나, 마흔다섯, 마흔여섯, 오십, 오십하나, 오십다섯, 오십여섯, 육십. 자, 지금 이제 방식대 마흔여덟이니까 여기 해당되죠? 자, 어때요? 깔끔하죠? 아, 육십 가는데 어떤 큰 탈 없이 잘 나가겠구나.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관리라든가 더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한다. 이 방시혁 대표가 어떤 엔터테인먼트 어떤 회사에 마음 놓고 이런 걸 봤을 때 마음 놓고 투자도 할 수 있고 후원도 할 수 있고 어떤 협력 관계도 맺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상을 하면서 현실에 서먹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아, 요거 내가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까 전에 우리 지인이나 지민 RM 봤을 때 암파가 막 계속 앞으로 닥치고 이러면은 거기다가 만약에 삼합선까지 없고 그럼 아주 공공에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대표되는 입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자녀들 결혼시킨다 그러면 궁합 이런 것도 그 친구의 구성을 딱 봐 크게 보면은 답이 나와요. 이건 물론 이제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딸을 결혼시킨다 남자의 구성을 봤는데 보니까 뭐 1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가 안 좋았다 그럼 물어보면은 그때 힘든 일 있었느냐 아 그때 힘든 일 있었다 어땠다 이제 그러면 거의 몇 개를 딱 물어보고 하면은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제가 뭘 해드리려 그러면은 그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아직 이 친구들이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손흥민이라든지 우리 젊은 친구들 많아요.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가지고 검증하기 힘들어가지고 어젠가 그 손흥민이가 그 차범근 선수를 능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골 넣고 해가지고 그 게임 수는 10게임 적게 뛰었지만은 골 수는 이제 차범근 선수와 같이 했다고 막 나오는데 아주 역사, 차범근 선수를 능가할 선수가 없을 거라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박수 치질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내년에, 그, 내후년에 이제, 그, 저, 내후년, 가을, 겨울 되면 이제 대선 또 이제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 주자가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제일 지지율이 많은 사람이 이낙연, 그다음에 그 한교안 두 사람이 지금 1, 2등 뭐 아주 압도적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유시민이라든가 뭐 쭉 있는데, 제가 이제 저 그 뭐야 구성을 보니까 유시민 그 작가는 일일 대충이에요. 일일 대충은 그 사색, 침묵, 그 어떤 공부, 그 작가잖아요. 유시민 같은 분이 유명해진 게 서울대 다닐 때 이제 수배받고 어떤 그 잡혀갈 때 검찰에다가 그 어떤 그 진술서, 조서를, 그게 그렇게 명문이라 그래요. 항소 진술서, 뭐 그걸 그때 이제 유명인사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는 그 우리 그 여론조사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뭐 됐으면 안 돼. 저는 이 1일 대충 우리가 봤잖아요. 5 대충이나 6 대충 이런 사람들이 그 정치도 하고 거짓말도 좀 하기도 하고 막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요번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저 그 이낙연 총리 그 하고 황교안 대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성에서 제일 중요한 치기. 그러니까 우리가 치기는 그 1년에 연월 일시가 1111 내게 되는 건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월을 내 가지고 몇 개 나와요. 몇 개 나오지만은 연월 갖다가 이제 올해 거친 게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월 일시 해 가지고 세 개 숫자 되는 거 갖다가 우리 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가을 단풍체류 하면 어디 산을 가든가 어디 가죠. 이왕이면은 이왕 가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장산을 가고 싶다, 송유산을 가고 싶다, 뭐 이제 강화도 만산을 가고 싶다라면은 내 기운에 맞는 곳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체득을 하시면 돼요. 아우, 그 갔다 오니까 한 달 동안 몸이 개운하고, 아니면은 뭐 몇 개월 동안 일이 잘 풀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낙연, 한교안, 그다음에 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